사는 것이 힘들어도 내 인생이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이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다 이뤄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버거워할 때에도 몸부림치는 예수를 좀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까요?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까지 부어주십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의 영광에서 살지 않고 오직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